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을 상대 배우자에게 전할까 심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성도가 결혼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고 그들이 참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까닭인 것이지요. 상대 배우자의 조건과 외모를 보기 전에 그 배우자가 진정 올바른 신앙이 있는가를 먼저 볼수 있는 안목이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며 고통받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여성의 외모에 취한 삼손의 결말을 되새기십시오. 꽃의 아름다움이나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남성의 건장함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인 내면의 미를 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